오늘의 테마주로 KCT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키오스크 쪽으로 지금 오랜만에 또 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간만에 이제 테마주들이 한때 그래도 코로나 때 초반에는 예.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동안 관심이 정말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무인 단말기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뉴스들도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는 거의 이제 뭐 끝나간다라고 예.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여기저기 가보시면 키오스크가 이제 정말 생활화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뭐 영화관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식당가도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편하고 운영하시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KC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부터 무인 뭐 막원 발매기나 관세 수납기나 사실은 이미 여러 군데의 뭐 기업체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표주로 조금 거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임금 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해소된 업주분들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관련돼서 뭐 키오스크나 뭐 로봇 관련주들도 좀 같이 보셨던 것 같고요. 항상 같이 엮여가는 예.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임금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황기가 그래도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예. 이때 사실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무인 발매기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비용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금액 자체도 뭐 거의 할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네. 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KCT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도 지금 9%까지도 슈팅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네. 1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크게 오르네요. 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키오스크 관련주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작은 기업들이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LG도 올해 4월에 키오스크 관련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데 조금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키오스크 관련 에서 원래 중소기업들이 뭐 특허들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비율을 보자면 한 54% 정도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키오스크 관련 특허를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한 10% 정도 넘어간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단단해져 간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마성으로 섞이다 보니까 잠깐 슈팅 나오고 말았거든요. 예. 근데 흐름 자체가 이제는 조금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네. 보유자 관점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 네. KCT 그럼 지금 시점부터 모아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손절라 있는 지금 시장에서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예.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앞에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방망이를 사실 그렇게 길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KCT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근데 주가 상태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121선 충분히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4,000원 한 중반, 4,500원 정도를 잡으시고 반대로 차라리 목표가를 한 8,000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잡으셔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손절 라인도 좀 네. 잡아주시고 목표가도 그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CT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궁금한 게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스마트 리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네. 좀 관련 분야로서 본다고 하면 좀 엮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엮을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포커스는 예.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인건비들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느냐가 이 불황기를 기업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무인 단말기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네, 뭐 이런 것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물류적으로도 많이 전환들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기업들을 조금 유심하게 보셔도 되는 게 사실 지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